날고 있어요. 날고 있어요. 날고 있어요. 오도독독독독. 땀 맺힌가 봐요. 땀 계속 땀을. 땀이 뚝뚝 떨어져요. 약간 마사지 이후로. 뒤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. 편안해 보이세요. 토니아 씨 뭐 빠진 것 같은데. 빠졌어요? 어우, 야, 이거 조심해. 예, 예. 제가 이제 골반을 또 풀 거예요. 근데... 어우, 시원하겠다. 너무 시원하겠다. 아파요? 네, 아파요. 아파요? 아파요. 그대로 카메라로 담고 있으니까요. 계속 느끼시면 돼요. 어떻게 잡았지, 이거? 여기를 다 아파하시네요. 여기가 아파요. 왜냐면 여기가 많이 뭉쳐있는 거죠? 맞아요. 지금 천우 씨 어떠세요? 지금 또 조용해. 지금 괜찮아요. 괜찮죠? 풀린 거예요. 풀렸어. 지금 이제 풀어졌고요. 올라갑니다. 선생님 올라갑니다.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어주는데? 네. 되게 신기하다. 어깨와 목 있는 데들이 근육이 굳으면 목과 이 등 쪽 위쪽을 갖다가 이렇게 귀엽게 안녕하세요. 아기 같아요, 아기. 선생님, 초밥빵을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? 아니, 땀이 흘려가지고. 등이 이제 이렇게 굽어있는 부분들을 이제 안으로 좀 넣을 거예요. 아까보다 훨씬 더 평평해졌는데 더 약간 오른쪽이 올라와 있어요. 자, 요거 재밌어요. 이쪽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. 순대를 마시면. 지금 이쪽이 올렸죠? 네. 빼세요. 자, 척추라는 이렇게 신경이 있어요. 네. 그 신경을 다치게 되면 순간 이제 마비가 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. 이제 마무리. 쭉 보시고. 공개 마시고요. 이거 시원해요. 반대로. 와, 우대도 뭐, 야, 건물 부셔지는 소리가 났어. 반대로. 오, 야. 몸이 많이 굳었다. 아니, 소리 자체가. 공개 마시고요. 힘 빼세요. 다시 엎드리세요. 시원하다. 진짜 뭐가. 진짜 뼈 아주 두둑둑 소리가. 다시 이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. 길이 한번 재볼까요? 그대로 얼굴 넣으시고요. 자, 보세요. 맞아. 우와! 야, 이거 맞는구나. 저 잠깐만. 우와. 손바닥 진짜 키 한번 재볼게요. 자, 키 한번 재볼게요. 자, 172cm인데요. 자, 떨립니다. 이럴 때 제일 떨려요. 우와. 정확히 머리 부분 제가 딱 누를 거예요. 여러분들, 아까 똑같이 눌렀어요. 세게 눌렀습니다. 오우, 대박. 대박이에요? 대박. 얼마? 174. 174. 2cm? 우와, 대박. 잃어버린 내 키를 찾았구나. 찾았어요. 우와. 175로 프로필이 돼 있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데. 되게 감동되는 시간 같아요. 아유,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. 자, 그러면 저희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셀프 팁을 알려주시나 봐거든요. 한번 해보죠. 네, 그 요즘에 대화가 없다 보면 또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마사지를 한번 이렇게 서로 하는 시간을 해드리고 받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요. 판넬에 나와 있는데요. 골반을 봤을 때 힐 신고 막 이러면서 골반이 힙이 되게 많이 강하게 경직되고 딱딱해지거든요.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요 부분 힙 한쪽에 4분의 1 거기를 이렇게 주먹을 줘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.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나영씨가 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되게 저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. 네. 5분 정도 하면 여기가 부드러워지거든요. 우와.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니까. 예. 아까보다 좀 부드러워. 네. 부드러워. 여기 좀. 잠깐 저쪽이야. 저기요. 불법은 안 돼요. 불법은 안 되기 때문에. 무엇보다요. 그다음에요. 부드러워지면 아까 제가 이렇게 비볐죠. 네. 비볐듯이 이 손바닥을 대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어디를 풀어주면 되나요? 척추뼈 바로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기립근이 있어요. 네. 저희 기립근을 갖다가 이렇게. 와 진짜 좋아. 너무 시원해. 누나 한번 보여주세요.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아니 마사지 배우셨어요? 이렇게 시원해요. 풀어줬으면 그다음에 손을 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.